뭐하려고? 이 요즘 찰나다가 단 탕당치킨 갖고 왔지. 뭐야 너 그거 어제 했잖아. 이? 얘 봐라 어제 인당 한 개밖에 안 벌어서 못 사온 게 뭐라고? 탕당 콘소메 치킨? 기억 잘해놓은구만. 내가 오늘도 한 시간을 기다려가. 됐고 너 고생한 거 안 궁금해. 얼마야? 7,990원. 특징이 뭐야? 이 국산 냉장닭 튀겨서 옥수수 몇 개 넣어주고 콘소메 시즈닝 뿌렸대야. 옥수수 몇 갠데? 그게 또 궁금한겨? 잠깐만 있어봐. 한 놈, 두식이. 야, 요만한 거 두 개 넣어준다 야. 시즈닝은 많이 뿌려줬어?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열심히 뒤져갖고 본문은 좀 뿌린 자국이 있어. 먹어봐. 옥수수랑 방이유? 맛은 어때? 옥수수부터. 당당당당당당당당당. 아 헛짓거리 좀 하지마. 맛이 어떠냐고. 옥수수 맛이 별거니까 이게 구운겨 튀긴겨. 수분이 좀 빠진 옥수수 맛. 치킨 맛은 어때? 달달하고 고소해 시즈닝 뿌린 맛이지 뭘. 프라다 콘소메이징이랑 비교하면 어때? 이 내가 또 비교 찌들으려고 어제 딱 시켜먹었거든. 아, 됐고 두 개 비교하면 어떠냐고. 두 개를 맛만 놓고 비교하자면 프라다가 낫지. 더 비싸잖아.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? 콘소메는 좀 들적지근하면 그려. 난 당당 중에 매콤 새우 치킨이 맛있더라.